안녕하세요, 찌릉이들 지유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눈이 조금 튀어나오신 분들, 아니 뭔가 인상이 조금 쎄 보이는 것 같고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튀어나온 눈이 들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영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평소 내 얼굴의 특징 또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들을 쭉쭉쭉쭉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첫 주제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했지만 이후에 제작될 영상들은 우리 쭈링이들의 고민을 폼을 통해서 전달을 받을 거고요. 제 모든 메이크업 스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남겨두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평소 느끼는 얼굴에 대한 고민,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을 분석을 해볼 거고 어떤 메이크업 스타일을 하면 좋은지 연예인에 대입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제 얼굴에 그 메이크업을 시연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저희가 눈이 튀어나왔다 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광대 그리고 이 눈썹에 비해서 눈에 깊이감이 없기 때문에 눈이 튀어나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눈썹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 광대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이었을 때 눈두덩이가 조금 더 튀어나온 편이죠. 추가로 안구 자체가 조금 더 튀어나온 편이어서 입체감이 더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눈이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 쎄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여서 약간 고급진 느낌을 주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돌출눈의 장점은 눈이 정말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화려한 메이크업도 정말 정말 잘 어울리고 색조 화장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다만 나는 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은데 아이 메이크업만 하면은 눈만 보이고 튀어나온 눈이 더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되는지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밝은 섀도우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먼저 돌출눈의 대표 아이돌 분들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돌출눈 대표 아이돌 바로 에스파의 카리나님이랑 뮤진스의 혜린님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예쁘다. 카리나님이랑 혜린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눈두덩이 섀도우를 살짝 어둡게 깔아주는 베이스 섀도우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 눈 앞을 어둡혀서 입체감을 만드는 메이크업보다는 눈두덩이 전체를 톤다운 시키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음영 섀도우로 눈두덩이를 눌러주면 가운데로 튀어나온 입체감을 눌러주고 훨씬 더 눈매가 그윽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펄 글리터 애교살에 몰빵해주기. 여러분, 저희가 펄 그리고 글리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펄이 반짝반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눈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카리나님, 혜린님 같은 경우에도 애교살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튀어나온 눈두덩이보다는 애교살로 시선이 내려오면서 눈두덩이 자체는 살짝 들어가 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애교살 자체를 밝히면서 강조해주기보다는 애교살 베이스는 눈두덩이처럼 살짝 어둡혀주되 글리터의 반짝반짝함으로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 애교살 자체가 밝아지면 눈이 또 부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풍성한 마스카라. 사실 여러분, 요즘 그 가닥 속눈썹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돌출눈이신 분들은 가닥 속눈썹보다는 자연스럽고 풍성한 느낌의 속눈썹 연출을 좀 추천을 드려요. 가닥 속눈썹보다 눈두덩이 자체를 은은한 음영감으로 덮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눈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고 그윽한 효과를 내줄 수 있거든요. 카리나님 사진을 비교해보면 물론 가닥 속눈썹을 한 쪽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고 가닥수가 풍성한 느낌의 속눈썹을 연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돌출눈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이 특징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위에 말한 세 가지 특징 말고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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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한 꿀팁들이 가득 담겨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진짜 메모장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따라오시려면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본격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쉐딩을 해주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코끝에만 쉐딩을 조금 해놓은 상태고 이 미간에는 쉐딩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먼저 쉐딩을 먼저 붙여주시고 눈이 조금 튀어나오신 분들은 미간에 쉐딩을 하실 때 피해주셔야 될 부분과 해주면 좋은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딱 봐도 이렇게 입체감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긴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간. 근데 쉐딩을 해주실 때 여기부터 쉐딩을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안 그래도 여기가 들어간 부위가 더 들어가서 이 돌출된 부분이 더 돌출이 돼 보이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다 쉐딩을 해줘야 되냐? 바로 눈썹 앞부분. 눈썹 앞부분부터 콧대 라인까지. 딱 이 눈 앞부분을 잘 피해서 이렇게 쉐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분들 메이크업 하는 걸 보면 아이홀에다가 발라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저희 같은 눈은 아이홀이 뭔가요? 아이홀이 도대체 어딘지를 몰라요. 눈에서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쉐딩으로 아이홀이 들어간 부분을 조금 만들어두고 아이 메이크업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눈썹 뼈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 물론 저희는 다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튀어나온 부분을 영역을 대충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한 2cm 정도 떨어진 이 부분, 이 눈썹 앞부분 쉐딩 한 곳이랑 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 쉐딩을 한 것만으로도 이쪽에 이렇게 부어 보이는 광이 조금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애교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먼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돌출눈 같은 경우에 애교살을 강조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선을 따돌려야 돼요. 내 광대가 있고 애교살이 있어. 나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 요거를 보여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섀도우를 해볼게요.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진짜 아이섀도우 팔레트들 너무 못 쓰는 컬러들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앞서서 분석 타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흰기가 도는 파스텔한 컬러는 눈을 더 부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저와 같은 눈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실제로 그냥 손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팔레트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추천할 만한 팔레트 두 가지 정도 들고 왔거든요. 딱 봐도 컬러 구성이 막 엄청 뽀용하고 파스텔기가 많이 도는 컬러는 없거든요. 대부분 중간 정도의 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팔레트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컬러들 보면은 흰기가 많이 돌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예 또 이런 흰기 많이 도는 컬러가 빠지면 조금 곤란한 게 제가 베이스 섀도우를 어둡게 깔아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흰기 도는 컬러가 없어주면 블렌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흰기 도는 컬러 한 가지 정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톤이 좀 다운된 그런 팔레트들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아주 잘 써요. 반면에 조금 사용하기 곤란한 친구들을 소개를 해보자면 이런 컬러의 친구들입니다. 딱 봐도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팔레트들보다 흰기가 정말 정말 많이 돌아요. 이런 컬러를 베이스로 얹어도 눈에서 되게 뜨거든요? 뜨고 되게 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팔레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컬러를 음영 베이스로 써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오늘은 이 팔레트,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13호 전용 노을 피크닉 이 친구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베이스 컬러는 저는 오늘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 섞어줄 거예요. 그리고 음영을 줄 때 가장 먼저 터치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눈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 사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메이크업 방법들은 이 중앙을 밝혀주고 양쪽을 어둡혀주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의 메이크업은 눈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돌출된 눈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터치해야 될 부분은 이 눈 가운데입니다.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밝은 컬러 다시 묻혀서 위로 블렌딩을 해주시는데 블렌딩 해주는 위치는 아까 저희가 아이홀을 잡아놓은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을 내리 깔면
가운데가 입체적이어 보였던 부분이 어둡게 깔리면서 눈이 들어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애교살도 깔아줄 건데요. 같은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애교살에 바르기에는 조금 어두운 컬러 아닌가요? 싶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처럼 살짝 부은 눈, 튀어나온 눈은 애교살 자체도 굉장히 튀어나와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베이스는 어둡게 깔아주고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언더, 점마, 속눈썹 부분부터 넓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눈두덩이는 웬만하면 펄을 넣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눈두덩이에 조금 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그래도 약간 그런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시면 이 컬러가 은은하게 음영이 느껴지는 컬러인데 이런 컬러입니다. 이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줄 때 펄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쌍꺼풀 라인까지만 살짝 펴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도 옆으로 넓게 빼줄게요. 해주면 약간 그냥 펄이 흩날리는 정도로 음영도 주면서 펄을 살짝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펄 자체가 이 눈두덩이 가운데에 오면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언더도 살짝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 바짝 음영감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어두운 음영 컬러 사용해서 이 속눈썹 바로 윗부분 한 번 더 음영을 줍니다. 딱 이 부분이 싹 눌려보여야 눈이 훨씬 더 그윽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두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너무 똑 따지는 리퀴드 라이너는 오히려 눈을 너무 강조시켜줄 수 있어가지고 살짝 부드러워 보이는 펜슬 라이너를 사용을 할게요. 보통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저처럼 이 윗점막 여기 이 윗점막이 이렇게 까뒤집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눈이 부어 보이고 약간은 퀭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딱 동공 윗부분에 점막을 꼼꼼하게 도톰하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쪽은 약간 뭔가 부리부리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굉장히 딱 또렷해진 느낌? 앞이랑 뒤에 점막은 채워주지 않을게요. 저희가 이 동공 윗부분은 안쪽으로 최대한 채웠잖아요. 이 앞이랑 뒷부분은 최대한 좀 넓게, 최대한 조금 넓게 그려줍니다. 눈꼬리도 살짝 도톰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려주는 이유가 이 동공 부분은 얇게 그리고 양쪽을 넓게 그려줌으로써 최대한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아니라 일자로 펴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어두운 섀도우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아래 애교살, 속눈썹 라인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곳 더 터치해주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같은 컬러로. 보통 이렇게 튀어나온 눈은 이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아래로 급격하게 꺼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눈의 윗볼륨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눈은 입체적인 걸 이렇게 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끝에 쌍꺼풀 라인 끝부분을 인위적으로 살짝 연장을 시켜줍니다. 해주면 이 쌍꺼풀의 뒷라인이 시원하게 터지면서 눈이 요렇게 펴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해주고 기호에 따라서 앞트임 라인 그려줍니다. 드디어 애교살 글리터를 해줄 건데요. 제가 아까부터 어두운데 글리터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막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글리터가 다 밝지 언니. 어떻게 어두우면서 글리터를 쓰라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글리터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의 글리터는 베이스 자체가 밝아요. 이런 친구는 살짝 채도감도 있고 톤다운이 된 베이스에 글리터가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조금 더 딥한 섀도우를 보여드리면 아까도 음영감이 있으면서 반짝반짝한 글리터가 살아있죠.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해주면 저희가 약간 이런 어두운 베이스랑 잘 어울리면서도 글리터의 효과는 딱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이 컬러를 먼저 써볼게요. 글리터 얹어주는 위치는 애교살에 너무 위도 아니고 살짝 아랫부분. 딱 저희가 애교살 그림자 만들어둔 경계 바로 위. 글리터를 정말 원하는 대로 듬뿍듬뿍 발라주셔도 돼요.
아까 내가 눈두덩이에 못 바른 그 한을 여기다가 다 풀겠다. 이렇게 애교살에 빡 강조를 해주셔야지 눈두덩이는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앞에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보다는 조금 촘촘하고 약간 풍성하게 느껴지되 이 결 하나하나가 좀 살아있는 느낌? 그런 마스카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마스카라가 되게 솔이 얇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뭉침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뿌리 부분부터 바르는 게 아니에요.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길게 살려줘야 눈두덩이를 이렇게 음영감으로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끝부분 위주로 숙지를 해줄게요. 지그재그로 바르지 않는 게 좋아요. 최대한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린 다음에 이런 속눈썹 빗 사용해서 조금 더 가닥가닥된 느낌을 풀어줍니다. 해주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꼼꼼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사실 저는 속눈썹이 진짜 거의 없는 편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풍성한 속눈썹을 붙이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은 조금 데일리스러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따라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마 웬만큼 숱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나머지 메이크업은 빠르게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을 하고 왔고요. 어떤가요? 약간 고급진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돌출 눈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분석도 하고 메이크업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렸었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주변 친구들한테 너네 메이크업 영상 보면서 가장 불편했다 이런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장 많이 돌아왔던 답변이 내가 아무리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내 얼굴에 올리면 다른 느낌이 든다. 또는 아,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은 나랑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톤도 다르고 그냥 그 영상을 따라할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의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쭈링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 고민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 쭈링이들이 이 영상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더보기란에 폼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을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이미지 파일도 첨부할 수 있도록 남겨둘 건데요. 물론 이 셀카 사진은 영상 내에서는 활용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로지 제가 분석을 위해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여 마감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상시 참여 가능. 영상이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정말 다양한 메이크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우리 쭈링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민 상담 참여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